한번 딱 쉬었다가 25하잖아요. 그럼 어떨까? 약간 땡기면서 25 딱 해버릴 때 엄청 가벼워요. 엄청 가벼워요. 25하고 끝날 거니까 에너지를 좀 더 쓰죠. 호흡이 지금 트였지. 콤비가 딱딱 맞지.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해도 그냥 우뚝 하면서 막 가는 거야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약간 모든 연속 장거리를 조금 많이 하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. 일정 수준을 보면. 지금은 그거를 워밍업과 그 다음에 그런 반복된 훈련과 팁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단번에 워밍업이 안 돼. 워밍업이 안 돼.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만약에 문제라고 했을 때는 장거리를 좀 해서 호흡을 가득 넣어야 돼요. 호흡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든 호흡 자체가요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. 지금 이만하잖아. 예를 들어 폐를 기준으로. 근데 호흡할 때 자유형이든 뭐든지 간에 수영할 현장에서 수영만 하면 이 폐를 그냥 가만히 호흡만 해도 이만한 폐를 일부러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 아예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죠. 기초반 같은 경우에 호흡을 안 하면 다 이렇게 쓰는 거야. 무서우니까. 근데 나는 장거리 할 수 있어. 예를 들어 수영을 해서 이 정도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. 호흡이라고 하는 건 이걸 써야 돼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가슴을 이렇게 열어서 진짜 이 손통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. 그랬을 때 푹 눌러도 편하고 뛰어나온단 말이야. 이런 훈련이 좋은 게 웨이브 평행할 때 그냥 웨이브 세팅해놓고 평행할 때 하, 하, 하 할 때 하, 하고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올라와. 그때 손만 살짝 올리면 몸이 뚱 하고 떠버리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. 그때 뒤에 있는 이 경추부터 요추까지 있는 그 기립근을 이렇게 툭 하고 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? 얘는 그 힘 안 썼는데도 올라온단 말이야.